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CH630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는 주례를 하러 갔는데요. 주례 양가 혼주분 중에 어머님께서 CH630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가지는 못하는데 시간 내서 청년인 척하고 오시겠다고. 언제나 환영하고요. 성인이 든 청년이 든 매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해화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에 오시면 저희와 함께 CH630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오프닝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영화의 노래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니콜라스 케이지요. 그리고 맥라이언입니다.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그리고 카톡입니다. Oh,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화는요, 98년에 개봉한 시리 오브 엔젤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천사가 된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젊은 시절 니콜라스 케이지, 방금 나온 것처럼, 그리고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맥라이언이 전성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 지금 듣고 있는 사라 맥클라렌의 엔젤이라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명작입니다. 본래는 천상의 존재였지만 사연이 있어서 인간 속에 살게 된 천사 이야기, 소위 날개 잃은 천사의 모티브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모티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사가 된 인간의 이야기뿐 아니라 별에서 온 외계인의 이야기, 도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외계인을 넘어서 불멸의 존재 공유가 죽지 못해서 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드라마 도깨비도 크게 보면 날개 잃은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지한 노래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잡고 제가 여러분과 병행해서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류의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장 처음 시초가 되었던 소설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는요, 인간 세상에 내려온 날개 잃은 천사의 모티브가 되는, 시조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구두장이 남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한겨울에도 양가죽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서 그 한 벌을 번갈아 가면서 입는 거예요. 그 집에 코트가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벌짜리 양가죽 외투가 낡고 다 닳아가지고 새로운 외투를 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2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새 코트를 사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부부죠. 그런데 이번 가을에 돈이 좀 생길 것 같이 된 거예요. 받을 돈이 있어서 마을에 가서 돈을 좀 받은 다음에 새 코트를 사야겠다. 구두장이 세모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외투를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돈을 빌려줄 때는 언제 받을 수 있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돈을 받으려고 가보면 자기가 원하는 때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모는 외상으로 구두를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결국 외투를 사지 못하고 마음만 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일이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상을 사려고 했는데 못산 것이다. 책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돈을, 그 중에 일부 조금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삽니다. 편의점은 아니고 상점이었죠. 술을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보드카에 과하게 취해가지고 외투 없어도 술 먹으면 춥지 않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이 날개를 잃은 천사 미하엘입니다. 이 미하엘을 발견하고 이 구두장이 세몬이 그를 구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옆을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큰 일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마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도저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가 저 사람을 놓고 가면 저 사람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리를 내서 이 세몬이 용기를 내서 뒤로 돌아가 미하엘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미하엘은 날개 잃은 천사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인간 세계에 떨어진 도민준과 공유의 조상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다시 천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하엘에게 던져주었던 신의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하엘이 발견한 세 가지 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그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사 미하엘에게 던져진 신의 질문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편 세몬이 이 추운 겨울 쓰러져 있는 미하엘을 결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구두장이 세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 놀랍게도 아내 마트로니아가 남편이 양가죽 코트를 사지 못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모아야 할돈 중에 일부밖에 받지 못해서 그 돈으로 술을 마셨고 심지어 거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을 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하기로 작정한 남자들, 연애하는 남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조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트로냐를 보세요. 절대로 여자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자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남자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가 분명히 헌금으로 쓰라고 500원짜리 두 개를 줬을 때, 500원짜리 하나로 오락실을 가던 그때나,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안 먹은 척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를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든 여자는 모르지 않아요. 엄마의 눈치를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든 아내든 여자는 남자의 실수를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의 말처럼 여자는 실수를 잊는 게 아니고요.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공식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그 심판의 때에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성경에 구절이 필요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두어야 해요.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겠지만 여자는 이렇게 되묻겠죠. 뭐가 미안한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반복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진실 게임의 역사라는 것을 수긍하고 늘 겸허하고 늘 낮은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목사와 사모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사모님에 대해 이렇게 늘 기억하십시오. 기어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기어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어쨌든 아내 마트로냐는 남편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도대체 외투는 어디에 있느냐? 타박을 하다가 옆에 있는 미하엘을 보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사람을 도대체 왜 데려왔냐? 6년 뒤에 미하엘이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지 아니면 천사여서 그 장면을 잊지 않았던 건지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되면서도 그 얘기를 굳이 해요.
그날 마트로냐는 남자보다 더 무서웠으며 입에서 뿜어나오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는 천사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얼마나 천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여인의 분노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마트로냐의 마음이 차차 누그러지더니 결국 부창 부술하고 끝내 마음을 돌이켜 음식을 차리러 주방으로 가서 미하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 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미하엘을 쳐다보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미하엘은 이때를 회상하며 6년 뒤에 결말부에 이미 그때 그 미소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그의 영혼에 생기가 가득했으며 나는 심지어 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이 있다. 그런데 저는 좀 삐딱하거든요. 톨스토이를 보면서 약간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 아니냐. 아저씨, 그 시기에 러시아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보다 미움과 증오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때 폭력적인 말을 들어요. 예, 우리가 사랑을 기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때로는 배제와 폭력적인 태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바랬던 연인에게 그 마음을 채 털어놓기도 전에 쓸데없는 해결의 솔루션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우리가 상실해가고 후회로 눈물로 밤을 지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만약 이 안에 다른 힌트가 없다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책임이 없는 그냥 이상론자고 낙관주의자의 가벼운 글쓰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명작은 행간 안에 진리를 숨겨두고 있어요. 이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톨스토이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진 미하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려 했던 구두장인 세몬이나 신상 외투를 기대했는데 불황자를 데려오는 남편을 보고 화를 냈던 마트로냐나 사랑보다는 보호 본능이,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훨씬 본능적으로 앞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보호 본능과 이기심과 연약함을 누르고 그들이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화를 내는 아내 마트로니아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남편 세몬의 대사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내가 막 화를 내니까 세몬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마트로니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소?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냥 사실 남편은 휙 던진 건데 아내는 그 말을 묵직하게 받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을 합니다. 마트로니아가 어떤 심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톨스토이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문 때문에 마트로니아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유명한 기독교 신자요, 그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그 질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책이나 성경 속에서 어떤 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실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나 조언이나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사람은 종종 착각을 하지만, 사람의 설교나 사람의 상담이나 사람의 강의는 결국 사람의 귀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보다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흔드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음성이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성령님의 메시지가 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실렸고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하엘은 그 순간 인간의 내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목사님, 컴패션 코리아 전체를 운영하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서정인 목사님이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막 차인표 씨랑도 같이 다니고, 션과 정혜연 씨랑 같이도 다니시고, 또 주영훈 씨 부부랑도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연예인들이랑 때로 유명한 사람들과 목사들과 다니면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형적인 교포 오빠거든요. 머리는 하얀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잘생기고 젠틀한 교포 오빠 있잖아요. 매너 너무 좋고, 백화점에서 한국 사람들 잘안 해주는 이렇게 문 이렇게 열어놓고 뒤에 누구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원래는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도 좀 돈도 있었고 물질도 있고 좀 시간도 있었는데 컴패션 코리아 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갖다 판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리 물건을 팔고 자기가 사람들을 돕는데도 무언가 하나 마음속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병원 행사에 가서 이렇게 왜 행사 때문에 뭐 독려하느라 사인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골수 이식에 대한 서명이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랑 골수가 99.9 일치하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서정인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99.9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입니다. 말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말해버렸습니다. 소송감입니다. 소송감. 근데 서정인 목사님이 아, 이거 꼭 해야 될까? 하지만 목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수술 전에 의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골수 이식을 하려면 드릴 같은 걸로 허리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가 될수 있고요. 아,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취가 풀리고 나서 고통이 극심합니다. 근데 한번 뚫어서 안 나오면 또 뚫어야 됩니다. 한번 수술에 6개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컴패션에 이름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허리에 구멍을 4개를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어지럽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 원래 이게 좀 어지럽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4개 중에 하나를 의료사고로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다출혈로 시트가 다 젖은 뒤에 알게 돼가지고 다시 긴급 수술을 받고, 원래 소송해야 되는 게두 건이나 있는데 소송 안 하고 컴패션에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남미에 이제 행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남미에서 또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애가 재발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자기가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술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의사인 자기 친척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랑 골수는 일치한다는데 재발을 했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의사인 친척이 그러더래요. 아유, 그거 해봐야 그 친구 99% 이상 다시 재발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99%가 넘는다는데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0.5% 그 정도 됐대요. 그것도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에 약간 자유함을 얻고 옆에 있는 장로님, 저로 치면은 이제 멘토님이죠. 웬만해서 이제 자기가 정말 난처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장로님이나 멘토님들은 그 얘기 듣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분에게 걸 각오로 물어본 거예요. 장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아울리치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의료사고가 났었고, 이제 의료사고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웬만해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어렵겠지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그래서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골수이식 서명했던 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 이해하는데, 또한 그 지금 살아있는 딸아이의 가족들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호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처럼 말해서 죄송한데 전 아픈 게 너무 무섭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정인, 이해한다. 내가 질문 딱두 개만 하자. 만약에 아픈 애가 너 딸이면 너안 할래? 만약에 아픈 애가 너 딸이면. 근데 서정인 목사님이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아메리칸의 미덕은 역시 진실함 아니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죠. 근데 팩트는 제 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저라도 사실 그 정도 의료사고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울부짖듯이 부탁을 하나 더 하시더래요. 근데 정인아, 네 말이 맞는데 걔가 내 딸인데 그럼 해줄래? 내 딸인데 네가 내 딸이 위해서 해줄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 사랑이 뭔지 네가 알것 같거든. 부탁한다, 정인아. 와, 이 얘기를 장신대에 와서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누구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하필 그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 딸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대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컴패션 코리아의 서정인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수술했을 때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인간 서정인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딸은 물론 제 딸이 아닌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척 중에 의사는 이거 재수술 해도 살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고 0.5%도 안 된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딸이면 할 거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로 서정인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모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 됐는데요. 그 장신대 채플이었어요. 신학생 1,000명이 모여있는데 마음이 저희가 뚝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엉엉 울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왜 신학생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다한 명씩 두셨는지 미하엘 같은 애들, 그 친구 같은 애들 생각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흔들흔들하다가 마지막에 항복한 게 뭐였냐면요. 그 친구가 살아서 그 자리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때 서정인 목사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주정뱅이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내 아들이고 그 사람도 내 딸이다. 네가 못해도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지만 네가 내 아들을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아야만 할수 있는, 배워야만 할수 있는, 반복해서 주어져야만 할수 있는 후천적인 선물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자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두었어요. 미하엘이 쓰러져서 반송장이 되어서 발견된 장소가 바로 러시아의 교회 앞이었거든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사람을 살린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로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배워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하엘에게 던져진 신의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하엘을 먹이고 입히던 세몬이 자신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돕기는 조금 힘들고 구두장이 일을 좀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세몬이 구두장이 일을 조수로 쓸 심산이었는데 미하엘이 3일 만에 구두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명품 퀄리티의 구두를 만들어냅니다. 천사들은 이런 식이에요, 다. 실화냐? 세몬의 구두집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몬스 슈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한 부자가 중앙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내려와서 최고급 독일 가죽을 주면서 1년 내내 신어도 틀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지금 페라가모든 구찌든 프라다든 온 힘을 다해서 구두 만들어도 1년 동안 신고 다니는데 터지지 않는 구두가 어디 있어요? 세몬이 두려워하는데 미하엘은 그러려니 일을 받아요. 천사들은 이런 식이에요. 배려가 부족해요. 그런데 미하엘은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줍니다. 세몬이 뭐 하냐고 당황하는데 아까 나간 신사와 귀족의 하인이 들어와서 주인님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죽었다고. 당시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슬리퍼를 신겨주었는데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미하엘은 슬리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귀족이 들어올 때부터 죽음의 천사가 뒤에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강사 중에 문화인류학자 김정훈 씨가 있어요. 김정훈 씨가 강의한 내용 중에 인류는 왜 달력과 시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이게 언제까지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나의 인생의 시계가 언제 멈출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알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달력과 시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력과 시계가 생긴 이후로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임의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오후 5시, 10월 27일 오후 2시, 내일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5시에는 뭘 해야지. 내년에 우리 회사는 이걸 할 거야. 다음 달, 심지어 내년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인류가 자기 인생에 확정되지 않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을 얻었는데요. 달력과 시계를 통해서 인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 시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물 1리터를 이야기하는 것도 인간 나름대로 그냥 나눠놓은 것이지, 그게 뭐 정확히 1리터인지, 정확히 1리터라 하더라도 물을 원래 그 기준으로 나누는 게뭐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뭐 신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나눠놓은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우주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들 마음대로 그냥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대략 24시간, 지구의 공전 주기를 대략 365일 이렇게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냥 임의로 붙였지만 일단 숫자를 붙이고 나니까 내가 내일을 예상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느낌이 평안을 불러온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담은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고,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써야 될지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하나 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광고 제일 만드는 사람,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삼성생명의 광고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살지 못할 거면서 1년을 살 것처럼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귀족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 1년, 10년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나 너무나 많은 계획과 또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둘러싸여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광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좀더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의 시처럼 사랑해라, 당신의 사랑이 위독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까지 지평을 늘려보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쫓을 만한 가치, 내 인생에 맡겨진 단한 번의 인생, 세상은 You only live once, YOLO니까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만 단한 번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50년대에 미국 휘튼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휘튼 대학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취급되던 그런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선교사로 헌신했고, 짐이 헌신했던 지역은 남미의 에콰도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아우카족에게 헌신을 했는데, 당시 아우카족의 흉폭함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식사와 숙소를 분배하는 일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서 두 진영으로 갈라졌는데, 상대 진영의 절반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잔인함을 보였던 부족이 바로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콰도르 정부가 나서서 계속 살인하며 군대를 보내서 부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싸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짐은 아우카족을 만나러 갑니다. 1956년입니다. 6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던 짐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월에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의 마을로 착륙을 합니다. 그때 아우카족이 나타났고 짐은 6년 동안 열심히 배운 아우카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우카족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외부인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었던 아우카족이 창으로 짐과 짐의 친구 5명을 모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었던 라이프지와 타임즈가 동시에 이렇게 보도했죠.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간다고 6년 동안 언어를 준비했지만 그 땅에 가서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죽을 거면 왜 나가냐? 뭐 하러 가냐? 이게 그럴 만한 일이냐? 더 많은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우카족 같은 데는 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뒤에 라이프지와 타임즈가 놀랄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짐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은 워낙 위험한 부족이니까 사모님들 5명을 다 두고 갔거든요, 가족들이랑. 근데 그 사모와 가족들이 다시 또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자유였기 때문에 그 헌신을 막지 못하고 선교사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전부 다 가요. 근데 아우카족에게는 숨겨진 규정이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여자와 아이들에게 망리를 시킵니다. 근데 망리를 시키는 동안 점점 친해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추장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써서 수고를 합니까? 아내들이 5년 만에 대답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우리와 피부색이 같았던 그 5명의 남자의 아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우리 남편들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우카족이 처음엔 믿지 않다가 남편들이 놓고 간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그 유품에 아우카족 전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최신식 총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5명이 자기를 죽이는 아우카족에 대항을 하지 않고 일부러 장전된 총을 내려놓고 순교한 것이었어요. 아우카족은 그일 알게 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짐을 죽였던 아우카족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간증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대신 서로를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었던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가장 유명한 일기 한 줄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번역된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남겨놓은 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영광, 성공과 승리의 그림자를 쫓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전체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는 왜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낼까요? 왜 가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들에 발목이 잡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까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람선을 타도 목적지인 항구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유람선은 표류하는 거지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백날 크루즈를 타도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와 항구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표류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으면서 이른 은퇴, 행복한 노후. 조개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열장에 모아놓는 인생을 막 보는 거예요. 진귀한 조개 컬렉션, 요트 같은 거다 두고. 그 사람은 일찍 은퇴해서 조개 모으고 요트 타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럼 그날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이 이 얘기할 거냐고요. 주님 보세요. 제 조개 컬렉션이에요. 완전 진귀하죠. 번쩍번쩍하죠. 세상에 딱세개 있어요. 주님 보세요. 에어조단 시리즈예요. 주님 보세요. 제 프라다 가방이에요. 이게 루이비통 가방인데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이걸 잡고 있으면 물 위에 뜬대요. 그럼 옆에 있는 미하엘 천사가 팩트 폭행할 거예요. 구명조끼 입어도 떠요. 다 들어있어요. 명품이, 조개가, 요트가, 놀이가, 레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짜와 달력과 시간을 만들어야만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지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채워놓고 소비를 해야 내 마음의 적성과 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시원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중에 지난해 봄 신상 사두고 올해 갖고 싶은 옷이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소원했던 그 옷이잖아요. 어디 옷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을 때가 돼서야 이걸 깨닫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청년기에 허무함이 밀려오기 전에
이미 너의 인생에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그 공허와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한번 찾아왔는데 아무 답 없이 그게 잠깐 밀려갔을 뿐이지만 그 외로움과 그 공허와 그 허기는 또 온다. 너는 또 배고픈 사람으로, 또 허무한 사람으로, 또 표류하는 사람으로 다음 쓰나미를 맞을 것이냐? 네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얘기할 만한 너의 인생의 목표와 푯대와 가치와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진짜 너의 꿈이라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그게 진짜 아름답다는 근거는 네가 만들어낸 혹은 사회가 너에게 강요한 허상은 아니냐? 어차피 네가 죽는 날 사회가 만들어놓고 사람이 만들어놓았던 것은 다 사라진다. 마치 죽으면 1억을 갖고 있어도 10억을 갖고 있어도 100억을 갖고 있어도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얼마나 코미디예요. 노잣돈이라고 거기 막 죽은 사람 300, 305세 막돈 찔러주고 그런 허황된 위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이 왜 무리하게 패스파인더 같은 수련회를 하냐요. 저한테 꿈이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유람선을 탔던, 전함을 탔던, 구축함을 탔던, 스피드보트를 탔던 내가 가야 하는 항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청년의 인생의 공허함을 뭐로 달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공허와 허무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계절이 반복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즌별로 계절별로 찾아온다면 매년 똑같은 고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짐 엘리엇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명문대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길을 찾지 못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나아갔듯 여러분도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주십시오. 험한 길이든 아름다운 길이든 축복이 있는 길이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길이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근거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숨겨진 메시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으로 산다. 나는 여러분이 그 열정과 그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죽음을 늘 목전에 두고 계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늘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내장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도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어올 때 CGN TV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CGN TV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안 된다 그래요. 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인공위성을 빌려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한테 방송을 쏴줍니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재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CGN TV가 망해도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이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곳에 수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CH630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견지했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지원한다. 하나님의 꿈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진짜 하나님 거면 우리가 안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진짜 하나님의 목표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요. 다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뿐이에요. 허무함은, 두려움은, 공허함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믿음으로 이겨낸다. 삼성생명이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보험 가입하래요. 가입하세요. 뭐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감격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그 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는 사람이 많지만, 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사랑이 가장 영원하다. 그 말은, 영원하다는 말은 사람이 할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만약 답을 안다 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동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사랑을 실제로 완성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반복한 얘기지만 주님은 부활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시고 증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남겨진 하늘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곧 증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셨어요. 너희가 내가 소망을 걸고 있는 그 패스파인더다. 너희가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열정을, 나의 형상을 집어넣어 놓은 나의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 광야에 길을 내는 패스파인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하엘에게 남겨진 마지막 세 번째 신의 질문, 그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에게 내려진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두 아이가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과부가 있어요. 이두 아이한테는 그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부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오래요. 미하엘이 마음 여린 천사예요. 막상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엄마가 통사정을 한 거죠. 나는 죽어도 되는데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하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떨어뜨리시고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미하엘한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 명령 자체가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두 아이가, 여인은 세상을 떠났고 애들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겨진 두 아이가 한 여인과 함께 미하엘과 세몬의 구둣방을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였냐? 죽은 엄마의, 죄송합니다. 죽은 엄마의 이웃사람으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자예요. 그냥 이웃집 사람인데 엄마가 죽은 걸 보고 애를 봤는데 애가 엄마가 죽으면서 또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걸 보고 미하엘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천사로 가지고 있었던 경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혹은 나 스스로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구두장이,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이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던 이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옆집 여자가 두 아이의 생명을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두 아이의 생계를 걱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한 여자가 아이들을 이유 없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물학에서 인간이 자식을 남기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 적자생존과, 그리고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신의 후손을 하나라도 더 남기려는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자기들의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입양을 해서 키우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불임이 아닌데도 입양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대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동물 중에 가슴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저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얼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논박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진화의 관점으로만 보기에 인간은 너무 신비해요. 제가 만물의 영장을 보여드릴게요. 만물의 영장이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 이제 인간이죠. 근데 진짜 만물의 영장 맞냐고요? 제가 만물의 영장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나오고 있는 저 친구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나와 봐봐. 얘가 저희 둘째 딸인데요.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요. 미안해, 동물이라고 해서. 하지만 진실이야. 아빠가 늘 기도할 때 얘기하듯이 진실에 익숙해져야 돼. 모든 동물 중에 성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동물 하나만 뽑으면 인간이에요. 여러분, 얘가 돌고래로 태어났으면요, 이 시간 생겼으면 벌써 수영해야 돼요. 얘가 말이잖아요? 벌써 뛰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하염없이 한숨이 흘러나오는 건, 얘는 혼자 살려면 한 20년 남았어요. 뭘할수 있겠어요? 진짜 만물의 영장 맞아요? 게다가, 이 아이는 자기에게 부어지고 있는 양육의 무게를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거나 그게 뭔지 알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 아이랑 저희 아내랑 첫째랑, 아빠. 같이 여행을 갔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한 애랑 해외여행 가면 도대체 왜 가냐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기억되는 일들로만 구성돼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억되는 일들로만 구성돼서 여기까지 그 사랑을 간직한 채온 것입니까?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 영혼 구석 어느 저장소에 이 아이가 행복했던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이 남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알아줄지 몰라줄지 모르지만, 딸이 나오니까 아들도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지만 저와 아내가 먼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이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 살수 없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상처로만 가득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아픔과 고통뿐이었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나요? 이 아이가 모르듯 여러분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누군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설의 제목과 미하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지만 정확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톨스토이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너는 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지난 모든 시간 동안 너를 사랑했듯이 너의 남은 순간 너의 모든 호흡도 사랑으로 채워주겠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오늘은 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철이 들지 않아서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사랑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내게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모습들만 기억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한 고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약 우리가 고난에 집중한다면 오기와 열정과 노력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심지어 천사를 살리는 구두장이 세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원망과 상처와 아픔만 묵상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는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지 않았던가.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영혼아 어두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원망할 일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내 인생은 상처로 뒤덮였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로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만 뒤덮여 있었는가? 하나님, 나는 사실 감사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내 인생에 찾아왔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날 이 순간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을 격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을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던 제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서진, 네가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사실 나도 아픈데 그럼 네가 가서 그 아픔의 현장을 회복하는 나의 사람이 되어주겠니?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가주고 사람에게 무너진 사건과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가주고 그리고 무너진 교회로 신음하는 청년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다시 나의 사랑의 쉼터가 되는 교회를 세워주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고통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자유의지에 따라 망가진 세상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주님의 불타는 사랑과 하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세상을 향한 부조리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헌신해서 그 자리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너진 귀퉁이 하나님 작은 곳이라도 내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쓰면 비어있고 내가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구두장이 세본처럼 또 그의 아내 마트로니아처럼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으로 그 일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필요한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의 아픔 가운데로 그 아픔을 위로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깨어진 관계와 교회를 위해, 깨어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를 위해 짐 엘리엇처럼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 용기가 없고 그 능력이 없지만 모든 용기와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잘하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깨어지는 참된 주님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가듯이 세계 선교도 한 사람부터 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으로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좁은 품으로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안을 수 없음을 압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은 세상이라는 바닷가에 부어진 한 컵의 물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컵의 물을 통해 바다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쳐야 할지, 나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와 사랑의 대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 패스파인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빚어 가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